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지방은 오늘 한때 호우특보가 내려져 시간당 6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불어난 하천물에 10대 청소년이 휩쓸렸다 가까스로 탈출을 했고 주택 옹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공원 인근의 하천. 진입이 통제된 채 소방과 경찰 인력 70여 명이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우산을 쓴 사람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4시쯤. 불어난 물에 휩쓸린 15살 김모 군은 다행히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웬만큼 비가 와서는 여기 물이 이렇게 하천에 흐르는 예가 없었어요. 이 상류 한라산 밑에 쪽으로 비가 엄청 왔다는 얘기예요. 한라산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데다 시간당 5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곳 하천에는 한때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제주종합경기장 복합체육관은 복도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1시간 넘게 쏟아진 집중호우에 천장에서는 빗물이 줄줄 새고 직원들이 쓰레받이로 빗물을 퍼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하여튼 엄청 쏟아졌어요. 그냥 천장이 뭐 비 오면은 이뭐 막으면은 비가 어느 정도 안 새잖아요. 이 가림막 없는 것 같이. 제주시 화북동에서는 옹벽이 무너져 주택을 덮치는 등 119에 접수된 폭우 피해만 4건. 산지와 북부에 집중된 호우는 제주시 오등동에 시간당 57.5mm의 물폭탄을 쏟아부었고 한라산 삼각봉에 112mm, 제주시 71.5, 서귀포 38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에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8편이 결항 또는 지연되는 등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제주지방에 내일 밤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더 오겠다며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전면 중단됐던 노인복지시설이 오늘부터 1단계 개방됐습니다. 제주도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오늘부터 경로당 448곳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발열 검사와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2차 감염이 발생한 한림과 애월 지역 경로당은 다음 달 3일부터 개방됩니다. 2주 뒤에는 10명 이내의 소규모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지면 시설을 정상 운영할 방침입니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1호 법안으로 꼽았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공식 발의됐습니다. 국회의원 133명이 참여한 데다 제주 국회의원을 포함해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통과 전망도 밝아졌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1대 국회 개원 50여일 만에 발의됐습니다. 오영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민주당 의원 126명과 미래통합당 의원 1명 등 국회의원 133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고 제주 4.3 유족회는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여야 합의로 올해 안에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완전한 해결을 통해 더 이상 과거에 묵인하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미래로 전진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드리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4.3 당시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일반재판 범죄 경력 자료 삭제를 비롯해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배상금에 달하는 희생자와 유가족 보상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보상금 규모와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 정부와 야당의 반발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무산됐지만 군사재판 수용인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 취지 판결이 이미 나온 데다 공동발의 참여 의원 수도 지난 국회보다 2배를 넘어 통과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절대 과반수가 우리 숫자가 많다는 거 하나. 일단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야당도 이제 여기 응할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석 3분의 1을 차지한 미래통합당 의원은 단 한 명만 참여한 상황에서
지난 국회 때 예산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했던 기획재정부까지 야당과 정부 부처에 대한 설득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요즘 원희룡 지사의 인사가 잇따라 논란과 구설을 낳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관여했던 원 지사의 측근이 제주 연구원장에 내정돼 보훈 인사와 측근 인사를 넘어 향후 정치 행보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8월부터 제주 그린빅뱅 추진위원장을 맡아 원희룡 지사에게 탄소 없는 섬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해왔던 김상엽 제주연구원장 내정자,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환경비서관을 지낼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원 지사와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문제는 김 내정자가 4대강 사업에 적극 나섰고 제주 실정에도 그리 밝지 않아 제주연구원장에 적합한가라는 점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4대강 사업을 찬동한 인사인 만큼 제주도가 추구하는 청정과 미래의 공정가치와 좀 배치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좀 부적합한 인사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던 김태엽 서귀포시장과 자신의 지방선거를 돕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오경생 전 서귀포 의료원장을 제주 의료원장에 임명하는 등 최근 원지사의 보훈 인사, 측근 인사를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 상황. 여기다 오는 10월 임기가 끝나는 제주관광공사 사장 후임에 원지사의 대학 후배인 김헌 전 제주도협치정책실장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벌써부터 파다합니다. 일각에서는 2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겨냥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낙하산, 보훈성 인사, 그리고 향후에 본인의 어떤 행보에 그게 축을 맞추는 인사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매우 불편한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거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잊혀진 지 오래고 인사가 참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도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분명 곱씹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대권 행보와 잦은 서울 출장 등과 관련해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긴급 현안 질문을 예고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제385회 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의 대권 행보와 도정 서울 문제 등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권 행보에 주력해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정책 수립 미흡과 측근 인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전부터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은 도지사의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태에서 람사르 습지위원회가 반대하는 바람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제주도가 갑자기 이 람사르 위원회를 통째로 바꾸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위원장이 반발해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동물 테마파크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제주시 조천읍은 2018년 10월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 도시건축심의위원회는 한 달 뒤 동물 테마파크를 통과시키면서 지역 주민은 물론 람사르 습지 도시 관계자와도 협의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선을 1위에 7억 원을 주는 조건으로 상생 협약을 맺었지만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개발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상황. 그런데 제주도는 지난달 23일 람사르 습지도시 운영 규정을 만들어 9월 1일부터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환경단체 인사가 맡고 있는 위원장을 공무원과 민간인 공동위원장으로 바꾸고 4년 전 조천읍이 추천했던 위원들도 제주시장이 새로 임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명문화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5월에 그 습지 부조 및 관리 조례가 개정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에 대해 람사르 위원회는 제주도가 동물 테마파크 허가를 내주려고 위원회를 입맛대로 바꾸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고 일부 마을회는 제주도는 물론 환경부에도 항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제안을 하고 회의에서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왜 지금 와서 이것을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동물 테마파크 때문에 반대하는 제가 껄끄러웠을 것이다. 동물 테마파크는 올해 말로 사업 기간이 끝나 람사르 위원회가 계속 반대하면 도지사가 허가를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주도가 람사르 위원회를 개편해 사실상 동물 테마파크의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하는 수순에 들어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한편 제주 동물테마파크 추진위원회는 사업자인 대명그룹과 맺은 상생협약에 따라 마을 발전기금 7억 원 가운데 3억 5천만 원을 미리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추진위는 반대 측 주민들이 제기한 고소고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소개해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지만 변호사 비용 지출 등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도 해중 전망대 사업 찬반 논란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도의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며 우도 해중 전망대 사업에 반대한다는 청원이 어제 올라와 7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또 오늘은 해당 사업은 지역 주민이 승인한 정당한 사업이라는 찬성 청원이 게시돼 200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습니다. 우도 해중 전망대 사업은 우도 앞바다에 길이 130m의 다리를 연결해 17m 높이의 전망대를 세우는 사업입니다. 비자림로 시민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는 비자림로 사태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난개발의 소방수를 자처한 원희룡 지사가 비자림로의 생태적 중요성을 제대로 보고받았으면 사태를 지금까지 끌고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사를 직접 만나 비자림로의 훼손 상태를 알려주고 해결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유흥주점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역학조사에 지장을 준 코로나19 제주 26번째 확진자와 한림읍 호박 유흥주점 관리인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제주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방에 대한 이용자 출입 방역 수칙에 대한 점검을 벌여 출입 명부 작성을 소홀히 한 업소 두 곳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던 제주역 학교의 수학여행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